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건강하게 키워낸 새우들. 보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소금 구이죠. 우마라면 입 아픈 새우 소금 구이. 살 좀 보세요. 튼실튼실하죠. 탱글탱글한 새우. 껍질부터 까야죠. 여러분, 이 새우구이 먹을 때 껍질 까는 게 번거로워서 귀찮으셨던 분들 계시죠? 네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새우구이 손 안 대고 쉽게 까는 법. 손을 안 대요? 제일 먼저 숟가락을 이용해 머리부터 제거해주고요. 그 다음은 새우 다리를 쭉 당겨서 떼어낸 뒤 새우 몸통 틈 사이로 숟가락을 넣어 껍질을 벗겨냅니다. 우와, 속까지네. 짠! 깨끗해졌죠? 그렇게 까먹는 것도 좋은데 네.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새우가 있으면은 네.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가 있잖아요.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를 네. 꺾어주신 다음에 다리를 잡고 엄지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꼬리 부분 마지막 칸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쏙 빠져요. 와, 깔끔한데요? 근데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맛있으면 그만이죠. 그렇죠. 망고 불변의 진리. 새우 이즈 먼들 아니겠어요?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는 새우구이. 맛이 어때요? 네?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니까 단짠단짠이에요. 완전 살도 어찌나 탱글탱글한지 입안에서 요동을 치네요. 정말이지 새우는 사랑입니다.